오늘은 욕실 정리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제 원룸과 같이 좁은 욕실과 그리고 큰 욕실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보았고요. 이제 특히나 이제 원룸과 같이 좁은 욕실은 우리가 샤워할 때 화장지가 굉장히 잘 젖거든요. 그래서 화장지가 젖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면도기나 칫솔, 치약, 뭐 폼클렌징을 정리하는 방법, 그리고 비누각 정리하는 방법, 실내화 정리하는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우선 이제 정리를 할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다이소에 가시면 이 접착식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식 쿠쿠가 팔거든요.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이게 가장 좀 편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사오셔서 1,000원에 여러 개가 들어 있으니까 사오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수납하기가 편리한 곳에 이제 붙여 주시는데요. 뭐 붙이는 개수도 본인이 편리한 대로 이제 붙여 주시고 또 이 벽면이 아닌 이 거울 아래쪽에 이제 이 세면대 바로 위쪽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. 이제 편리한 쪽에 붙여 놓으시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집게입니다. 이 집게는 욕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무 장갑을 정리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이 욕실도 1,000원에 한 16개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집게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치약거리가 있어요. 1,000원에 두 개 들어있거든요. 이 다이소에 가시면 이 치약거리도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래서 이 치약거리까지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모두 다 이제 이 집게에 꽂아서 훅구에 이제 걸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. 이 면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이 굉장히 잘 쓰는데 걸어 놓고 사용하시면 이제 편리하고요. 그리고 이 스프링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좁은 욕실에서는 머리를 이제 자주 감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특히나 이 방바닦을 이제 걸레로 한번 닦고 나면 이 걸레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달라붙잖아요. 그래서 걸레를 헹굴 때에도 세면대에서 헹굴 때 이 스프링 고무줄을 끼워 놓으시면 이 세면대 아래 내려가는 쪽에 끼워 놓으시면은 이 걸레를 헹구면서도 머리카락이 아래 하수구로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스프링 머리끈을 항상 이제 끼워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접착식 훅구가 아닌 뒤에 이제 글루건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이 불에 녹여서 이제 붙이는 약간 훅구 고리가 넓은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신데 저는 여기에 이제 칫솔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. 또 이 비누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비누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는 치실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비누를 요즘에 고체 비누를 좀 사용하지 않고 핸드워시는 이제 따로 사용을 하는데요. 이 비누각에는 고무줄을 이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끼워서 뭐 비누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금 이 곰팡이가 안 쓸었으면 좋겠는 거를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할 때 이 화장지가 굉장히 잘 젖기 때문에 계속 빼놓다 보니까 여러 개를 빼놓게 돼요. 이럴 때에는 지퍼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이소에 가면 지퍼백 굉장히 많죠. 이제 대형짜리 뭐 1,000원짜리도 있고 뭐 양이 많은 건 2,000원짜리도 있는데 뭐 대형 하나 사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위쪽에 우리가 이 화장지 거리에다 걸려면 옆쪽에 이제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. 살짝 위쪽에 접어서 구멍을 낼 수 있는 길이에 맞춰서 구멍을 내주시고 그 안에다가 화장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쪽 지퍼백이 있는 지퍼 부분은 가위로 가장 끝머리 이 아래쪽을 가장 아래쪽을 잘라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화장지가 다 덮여야 되니까 가장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지에 이제 화장지 거리를 걸어주시고요. 이제 화장지 거리에다 건 다음에 제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물을 이제 제가 한참 틀어놨거든요. 그리고 방금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화장지가 이제 젖지 않은 모습을 이제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. 욕실이 너무 좁아서 뭐 샴푸나 워시 같은 거 올려놓을 데가 없어서 우리 바구니에 담아두는데 이 변기 위에 좀 잘 올려놓잖아요. 근데 이때 무거우면 앞으로 이렇게 쓸리기 때문에 이때 밑에는 이제 구멍난 고무장갑 밑에다가 깔아놓으시면 앞으로 쏠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울 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
치약이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것들 거울 밑에다가 수납하셔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지금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수건거리에다가, 우리가 욕실이 좁아서 수건거리에 좀 수건 잘 안 걸어놓잖아요. 뭐 걸어놓으시는 분들은 걸어놓을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슬리퍼를 젖었을 때 이 수건거리에 딱 꽂아놓으시면 잘 마르거든요.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큰 욕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온 접착시 쿠쿠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혀 클리너라든지 면도기 다 정리해 주시고, 역시나 이제 치약거리를 사용해서 이 치약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집게로 꽂아서 후크에 걸어 주시고요. 이제 머리끈 같은 것도 걸어 주시고,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는데, 비누 같은 경우에도 고무줄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고무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비누가 무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샤워할 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. 이제 베이킹소다로 샤워할 때 사용하면은, 치아도 더 깨끗하게, 물론 세척용 베이킹소다가 아닙니다. 식용 베이킹소다 사용해서, 이건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과일망을 제가 밑에 좀 깔아놨거든요. 밑에 뭐, 이 치실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물이 닿으면 이제 곰팡이가 쓰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이 과일망, 버리는 과일망 어차피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다 정리해서 곰팡이 쓰지 않게 깔아 주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뭐 좁은 욕실이건 큰 욕실이건 깔끔하게 이제 수납을 하셔서 이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